여행선은 생명선에서 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선이에요. 이 선을 옛날에는 이제 역마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. 네. 자, 이 역마선 여행선은 사주의 역마선과 흡사한데 이 선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길면 주거를 자주 옮기거나 이민 여행을 좋아하고 이사를 자주 해서 안정성이 없다. 두뇌선 근처로 생명선 중앙에서 나오면 일찍부터 거처를 자주 옮기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데 불안정한 생활을 하죠. 이 하단부의 여러 개의 여행선은 좋지 않다. 자, 왜 하단부의 여행선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까요? 이 하단부의 여행선은요, 여행선은 요겁니다. 예. 바깥쪽으로 빠지죠. 자,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, 여행선은 옮기는 거예요. 내가 걸어가든지, 예, 이 장소에서 다른 거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역마선이 강하거나 여행선이 강한 것은 주거지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러니까 한두 가닥, 한 가닥에 딱 나와 있다. 그건 좋은 겁니다. 예. 내가 옮겨가야만 되는 곳이 있으면 확실히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안 좋은 분들은요, 이게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. 이거는 안정이 안 되는 여행선이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됩니다. 주거가 불안해요, 주거. 주거가 불안해요. 전 어렸을 때참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. 예.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. 공부 못합니다. 예. 부모님이 생활 환경이 넉넉치 못하시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셨는데,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들은 안정을 못 찾아요. 맨 이사 다니다가 세월 다 보내요. 그래서 여행선이 많이 나와 있는 건안 좋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.